여러분, 반갑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봄봄봄합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동생네 정원에 왔어요. 작년에 삽목해 놨던 애들 분갈이 해줘야 돼서 좋은 날씨라 분갈이 시작했답니다. 저는 이제 우선 흙을 만들어 보는데요. 상토만 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좋은 상토마라 해도 바깥에 놔두기 때문에 물 마름이 너무 빨라요. 그래서 상토 6세에 밭을 뒷밭에 가서 동생이 또 왔어요. 밭을 3개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답니다. 상토만 하면 너무 물 마름이 빨라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또 분을 크게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물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밭흙을 섞어서 쓴답니다. 각자의 방법이 다 있겠지만, 저희는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. 다른 거 섞지 않았고요. 그냥 밭흙이랑 상토랑 섞어서 쓰고 있어요. 다이소에 2,000원분이잖아.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. 많이 기대해.
한번 볼까? 조금만 돼서 목지라가 돼가지고 야외에서 바람이 그래 목지라가 빨리 돼요. 작년에 그 율마 이거 산모 했더니 요렇게 요 정도로 컸어요. 아이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고맙지만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너무 안 자라 산모이 됐다는 게 고맙지만 일단은 무관이 됐어서 또 일단은 조금 더 큰 분에다가 그냥 방송에 맨날 방송을 따가줘 엄마야 처음 성공한 엄마잖아 힘내야지 힘내야지 이 아이는 너무 작아서 그대로 안 옮기고 놔둬야 돼 살아있는 게 용하다.